자, 여기 이제 수익률을 배우시는데, 아까 그 종류를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 근데 얘네는 사전적 의미라고 그랬고요. 얘는 사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지문상에서 어느 때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올 거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은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해서, 예,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재상에서도 그 뭐라고 해놨냐면, 투자자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투자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측정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경비를 제하고 1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기대 수익률은 10%라고 할수 있겠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건 외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투자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도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예를 알아두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있을 때. 근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그래서 배웠죠. 예? 그거 여기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총 투자액이 1억 원인데 호황일 때 1,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40%, 보통일 때가 30%, 불황일 때가 30%, 245페이지에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얘들 다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곱해서 구한 금액을 다 합하게 되면 그리고 나오는 게 1,050만 원이니까 1억 원에 1,050이면은 10.5%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이 수익률 계산할 때는요. 절대값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백분율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에게는 백분율로 줘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예제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제죠. 20, 60, 20 해서 4%, 8%, 13%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고요. 8 곱하기 60 하면 480. 13 곱하기 20 하면 260 나와요. 다 더하면 820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답이 4번에 8.2%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식의 계산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배열이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배열이.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예. 그래서 요즘은 출제자들의 기조가 조금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계산 문제도 평이한 걸 주고, 그죠? 예. 그리고 계산 문제도 한 다섯 개, 여섯 개이 정도밖에 안 줬었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 난이도를 높이면서 한열 문제까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 집착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246페이지에 거기 3번에 보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돼 있죠. 관계를 보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채택을 하고요. 반대의 경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각하고. 이게 같아지는 거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출제자들이 이거를 잘 물어보는 거예요.
채택과 기각 있죠.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총 투자액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비를 제하고 1억 정도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럼 10억에 대한 1억이니까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는 얘기냐면 10%예요. 자, 그럴 때 갑이라는 투자자가 현재 5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3억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5%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2억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역시 한 5% 정도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5억에 5%면은 2,500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3억에 5%면은 1,500이고 2억에 5%면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현재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보라고. 왜냐하면 10억에 대한 1억이라는 얘기는 5억 대비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보다 훨씬 수익이 어떻게 돼요? 괜찮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여기서 올리고 있는 요 수익을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되겠죠. 그 얘를 선택하면서 포기한 얘가 무슨 비용의 성격이 있어요? 네, 기회비용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5억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5억이라는 돈은 융자를 받아야 돼요. 요거는 이 사람이 추가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5억인데 이자율이 8%래요. 그럼 5억에 8%면 4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추가로 감수해야 되는 위험, 내가 선택하면서 포기한 기회비용, 두 가지를 합치면 최소한 얼마는 여기서 벌어야 돼요? 6,500만 원은 벌어야 돼요.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10억에 6,500이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6.5% 나오겠죠. 이게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얘하고는 관계없죠. 이게 외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6.5%인데 여기서는 몇 프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10%.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16.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죠. 그러면 투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장상에서 줄 때 어떻게 바꿔주냐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해야 안 해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하죠, 투자. 아니 이게 문맥을 바꿔준 거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그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약한 거예요. 에, 그 문맥을 조금만 바꿔도 애들이 그냥 다른 게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각이 있죠. 그 착각이 왜 발생하냐면 시간의 압박 때문에 발생해요.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겠는데 지문을 가지고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판단에 따라서 체킹을 하는 순간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줄여야 되냐면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실수를.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아마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실 거예요.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고. 아는 건데.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아는 거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문장을 보면서 착각이라는 게 들어온다고요. 네, 그거를 피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해는 하시겠어요?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건 또 이제 하나의 용어로 또 이제 정리하시는 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게 있어요. 위험과 수익의. 자, 거기 보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요, 자, 투자에 관한 위험이 크면 당연히 모두 클 것이고요, 수익도. 위험이 작으면 모두 작아질 것이다. 수익도 작아지는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위험이 크다고 수익이 반드시 크리란 법도 없고요. 위험이 작다고 해서 수익이 반드시 작으리란 법도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례관계지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수익률에 우리가 구성을 살펴보면요.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예상 인플레이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PC 효과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거 수익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피셔라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요 무위험률이 있죠. 예, 요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투자자의 명목 수익률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거기까지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것만 구성하셔도 돼요. 요즘은 이거 가지고도 출제해요. 작년에도 나온 거고. 여기 무위험률이라는 것은요. 국공채 이자율이라든가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험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기회병의 성격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국공채 이자율이 몇 프로를 주냐면 2%를 줘요.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공채에 내가 투자하게 되면 몇 프로의 수익은 얻을 수 있어요. 예, 2%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포기하고 어디에? 위험도가 큰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율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변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2.5%로 높아지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은 모두 커지는 거예요. 요것은 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국공채 이자율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락하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낮아지면은 모두 낮아지는 거예요. 요것은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거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모두 하락하는 거예요. 요거 수익도 하락하는 거예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모두 요거 수익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왜 얘를 기준으로 놓냐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해서 예, 이게 기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가산이 돼요? 위험 할증률이 가산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위험이라는 게 무슨 위험 얘기하냐면 사업 위험, 인플레 위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되는데 사업하면 겪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죠. 예,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한 거를 내가 안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만큼의 이 할증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험이라는 게 무슨 위험이냐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위험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뭐가 커지는 거예요? 요거 수익률이 커지는 거라고요. 요거 수익률이.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요. 투자자마다 같다 틀리다. 투자자마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 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안전하게 국공채 투자하거나 정기예금에 투자하거나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위험률밖에. 근데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크다 작다. 작은 거예요.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반영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투자자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객관적 수익률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국공채 이자율은.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8페이지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럴 때 거기 보시면은 디귿에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는 시장의 무위험률과 서로 관계가 없고 위험 할증률과 관련이 있을 때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깊이적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지게 되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 위험 깊이적이라고 해놨죠. 예,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위험 회피적.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하단에 예제 나와 있죠. 예, 예제 보시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후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렇게 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문이 나와 있는 거를 내가 하나 둘씩 이해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론 과정이 끝날 때면 다섯 개 지문이 다 이해가 되면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문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자꾸 모르겠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론도 뭐를 잘 알면 돼요.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를.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은 위험과 가치 그래 갖고요. 투자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시장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얘네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얘가 얘보다 크면 이게 채택을 하죠. 예, 그 얘기는 투자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소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죠. 예, 그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는 논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같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5월 달 할 때 설명해 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계산 논리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냥 이 논리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이걸로. 자, 그다음에 그 250페이지 가시면 위험의 관리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그냥 위험 관리예요. 투자자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어떻게 돼요?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일반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 또는 가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는데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은 자기에게 많은 타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리스크를 대처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위험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할 때 어디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50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단에 양가로 입원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251페이지 가면 상단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화재 발생의 위험을 누구에게?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개념이 되겠죠. 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 임대료 받아도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큼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인플레 위험을 임차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게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냐면 회피하는 게 있고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양가로 1번에 250페이지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걸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는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으면 여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어디만 선택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만.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는 거니까 아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이 가산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얻을 게 없죠. 이거밖에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선택하는 게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에요?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251페이지 있죠. 251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3번, 4번, 5번 있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있죠. 예, 거기까지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 그 안에 가게 되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먼저 보수적 예측에 의해서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투자 수익을 측정할 때요. 투자 수익이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최소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10%예요. 그죠? 얘가 예도서 8%, 얘가 5%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뭐가 크면요? 수익이 크면은 뭐도 커요? 아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낮은 거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작잖아요. 그러면 뭐도 작아지겠어요? 위험도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게 기대 수익률을 뭐 함으로써 하향 조정하면서 낮은 거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선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에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요?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뭐를? 요구 수익률을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하지만 요구 수익률은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그 위험에 대처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투자자는 다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쓸 수 있냐면요. 평균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또는 뭐를 구성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원래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도요.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평균 분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 안에 들어가면요. 위험을 통제하는 애도 있어요. 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는 251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민감도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감흥도 분석. 네, 그게 위험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게 많겠죠. 뭐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영업 경비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겠죠. 네. 이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임대료를 5%를 인상을 했더니 투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다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 경비를 갖다가 이번에 한 8% 정도를 줄여봤더니 투자 수익이 한 1.5%가 이렇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 변수가 변할 때마다 투자 수익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민감도 분석에 보게 되면요. 거기 251페이지 하단에 가면 내용 나와 있죠. 임대료, 공실률, 영업경비, 이자율, 세율 등 투자안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서 다른 요인들을 고정시켜놓고 어느 하나의 변수를 변동시킨 경우에 결과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수록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게 하거나 해당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무슨 분석이라 한다?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하고요. 평균 분산 결정 뭐 이런 거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거기 25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56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3번이 있죠. 예, 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한다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뭐를?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구 순위를 낮추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4번 지문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거를 낮추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투자의 위험이 커질 때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요구 순위를 높여서 대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위험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가면 저기 3월달까지는 경제 원리가 정리가 좀 돼야 되고요. 한 5월달 정도가 됐을 때는 투자하고 금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7월 달에 간평에 대한 거를 조금 보완하시면은 학개론 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하게 되면은 60점 미만으로 점수가 안 떨어진다고요. 일단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6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보는 게 60점이 안 넘는데 실전에 가서 그게 어떻게 60점이 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다 정해놓고. 일단은 경제하고 투자 금융의 원리만 어느 정도 해소가 돼도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간평도 삼방식에 대한 거를 빼고 나머지 거 하게 되면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복잡한 걸 빼버리더라도. 요즘은 다행스러운 게 삼방식에서 나오는 게 다 계산 문제라고요. 그죠? 원래 계산 싫어하잖아요. 뭐 걔 빼고 나머지 갖고도 점수 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이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 보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건요. 예상 수익의 평균과 분산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걸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분산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산. 어? 아, 이게 위험이라고 해요, 위험. 우리 아까 위험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그런다고요. 같은 뜻이라고요. 분산의 의미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통계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가지고는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비교하겠어요? 수익과 위험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평균분산 결정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지배원리라는 건뭐 얘기하냐면요.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위험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기대수익률이 큰 투자를 선택한다는 게 지배원리예요. 그게. 자, A하고 B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럼 A와 B 중에 우리는 뭐 선택해요? 자, 여기 보면 수익률이 같죠? 같은데 얘가 편차가 작잖아요. A를 선택하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 표준 편차 설명하면서 해봤던 거예요.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지문으로. 자, A와 B에 뭐가 같을 때, 기대수익률이 같은데, B 투자안이 기대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우리는 항상 A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그게 예제로 있는지는. 269페이지 가보세요. 269페이지 가시면, 1번에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여기도 조건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맥으로 바꿔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니까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5번 지문에 무협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틀린 거죠. 무협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는 거예요. 무협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럴 때 2번 지문에 가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 그거잖아요. A와 B의 지금 기대 수익률이 같잖아요. 근데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얘가 더 크죠. 그럼 우리는 A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문장으로 쓴 거잖아요. 걔가 답이잖아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뭐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를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해줬다고요. 이거를 이 그림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나요? 네? 아니 그 그림만 기억하면 뭐 하냐고요. 이게 연결이 돼야지 그림만. 네? 지금 보면은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같죠? 네, 좌우 대칭이 같고 정규분포를 가정하면은 양쪽의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13% 또는 17% 있죠? 예,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6.5죠? 17%의 절반이면 8.5죠? 두개 합하면 15%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한 A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근데 B가 5% 또는 25%가 될수 있는 확률이 각각 50%씩이에요. 그러면 5%의 절반이면 2.5%죠. 25%의 절반이면 12.5%죠. 그럼 두개 합하면 몇 프로? 그러면 A안과 B안의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같다고요. 같은데 편차가 B가 크잖아요. A는 안 돼도 2%, 잘 돼도 2%의 편차밖에 없죠. 기대 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근데 B는 10%씩에 벗어나잖아요. 잘 되면 25%지만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뭐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배 원리라는 거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논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있어요.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각각 7%씩이고요. 수익률이 12%, 1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C하고 D 중에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D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는 뭐가 같아요? 편차가 같을 때 얘가 수익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배원리의 논리예요. 평균분산 지배원리. 그러니까 위에 거 두 개가 지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얘를 또 낼 때는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얘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정리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뒷페이지에 가면 이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오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오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조건은 뭐냐면 수익이 같거나 편차가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A하고요 D를 놓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 지배원리상에서는 선택이 곤란해요.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거나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A하고 D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크죠. 근데 위험은 작지만 수익도 작잖아요.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는 평균분산 결정법에 의해서는 선택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보시면 변이계수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변이계수를 보시게 되면 자,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변이계수의 동그라미 B 있죠. B 보면은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분수식이 있죠. 분수식이 있으면 뭐부터 읽고 올라가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 단위 당이라고 그랬죠. 그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기대 수익률분의 뭐란 얘기예요? 위험.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식이. 자, 그랬을 때 지금은 A안과 D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죠. 표준 편차가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변이계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도 크지만 모두 큰 자산이에요. 위험도 큰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라고요.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투자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 하에서는 이 크기를 서로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변이 계수를 대입하면은 A라는 투자는 수익률이 8%죠. 근데 표준 편차가 2%잖아요. 그럼 8분의 2 하면은 0.25 나오겠죠. 4분의 1이니까. 근데 B 투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14%인데 얘가 7%잖아요. 그럼 이게 0.5가 나오죠. 그러면 A와 B 중에는 뭐가 더 나은 투자안이라는 거예요. A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라는 거예요. 뭐가 낮을수록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추가 소득에 대한 위험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시험상에서 지문으로는 나와도 이게 계산 논리는 안 나와요. 이게 25의 이유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박스를 주고 박스를 이렇게 주고 A와 D 있죠. A와 D의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은 D보다는 A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다. 지문이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 안에 계산 문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안에 풀기가 버겁다고요. 그러니까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지금은 옛날처럼 여기에다가 문제 안에서 계산 논리를 또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왜? 계산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10문제로 늘어났으니까 지문 안에서 계산하라고 유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계산해서 추정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산 투자하는 방법. 예,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와요. 근데 여기도 물어보는 게 많진 않아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전통적인 자산 3분법 나와 있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과 그 다음에 부동산과 그 다음에 주식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이지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이 있죠. 근데 각각의 리스크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요 평균적인 값은 셋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일반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일단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들어오는 건데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뭐 하고요 제거하고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거를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건요 투자자가 무슨 투자만 해도 분산 투자만 하더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분산 투자 있죠. 예, 분산 투자의 논리는 뭐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A 자동차 주식에 일부 투자하고요. K자동차 주식에 투자하고 D자동차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 있죠. 각각 3분의 1씩. 예. 이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일부는 3분의 1은 H자동차 주식을 사고 3분의 1은 K자동차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D자동차 주식을 산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일부는 여기서 K전자 주식을 사고 이를테면 D철강 주식을 사게 되면 얘네가 만약에 침체기에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평균적인 수익을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겠다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를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줄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장점이라고 돼 있을 때요. 장점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60페이지죠.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기법으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일단은 거기 우리 교재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죠. 지배 원리의 한계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 그게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걸 또 배워야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이제 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거기.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위험. 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으로 되어 있다? 비체계적 위험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를 왜 선호하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은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죠. 그러면 얘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상에서는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산 투자라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은요. 무슨 투자 하더라도 예, 분산 투자 하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이거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자산에. 그래서 체계적 위험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경기 변동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또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이걸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요. 무슨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함으로써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위험하고 이제 수익과의 관계가 있는데 수익이라든가 위험의 측정 관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해봤었죠.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투자 안에 내가 투자했을 때 시장 경기 상황이 예를 들어서 불황일 수도 있고 또는 호황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따른 확률값 구해가지고 이거 평균 내서 수익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무슨 투자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니까 수익률을 A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두 구해야 되는 거예요. B도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얘네가 각각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익률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들도 한 25일 때 나오고 지금까지 문제가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또 뭐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신경은 안 써도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관계돼서 우리가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뒤로 넘어가면 26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그림 밑에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죠. 예. 네, 근데 그 위에 가면 그림 하나 있죠. 그림. 그림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에요. 이게 구성 자산 수예요. 요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가 이게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H자동차 주식을 사고요. 그 다음에 D전자 주식을 사고 A철강 주식을 이렇게 사서 분산 투자하더라도 이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고요.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애 있죠. 네, 이게 비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구성 자산수를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이런 자산을 구성 비율을 늘리게 되면 위험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 무슨 위험은 줄여갈 수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줄여갈 수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논리는요. 무슨 투자를 함으로써? 예,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요. 위험은 줄이고요. 수익은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활용하냐면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이걸 이제 시험 지문에 여러분들에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투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이 있죠.
네, 그거를 측정한 게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요. 1까지 존재해요. 이게 플러스 1이라고 해놨는데 실전에서 출제할 때 보면 이 플러스의 보를 생략하고 그냥 1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여기다 이 부호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이건 이제 이 부호의 음과 양의 값을 구별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이라고 해준 거지. 그냥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죠. 네, 이게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우산하고 집신이 있죠. 그죠? 어머니가 자식들이 하나는 우산 팔고 하나는 집신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은 얘는 잘 팔리겠지만 얘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얘는 잘 팔리겠지만 얘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둘이 같이 팔면 되죠. 그럼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매출이 어떻게 돼요? 꾸준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우산하고 집신은 수익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요. 움직임이 완전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로 나올 때가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동차 주식에다가 다 투자를 하게 되면 잘 되면은 흥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심취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A, B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요. 100%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위험 분산 효과가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소가 된다고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산하고 비 옷 있죠? 이걸 같이 취급하면 비가 오는 날은 수익이 커지겠지만 비가 안 오는 날은 아무 수익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움직임이 100%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런다? 1이라고 그런다고요. 1.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의 값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그 자산끼리 결합을 해야 돼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자산끼리 결합해야 돼요. 반대로 가는 자산끼리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투자자 갑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금융자산과 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하려고 할 때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요. 근데 주식의 상관계수는 0.123이고요. 채권에 대한 상관계수는 0.768이에요. 그죠? 상관계수의 값이. 그러면은 값은 주식과 채권 중에 뭐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에? 뭐하고 결합해야 돼요? 아, 주식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상관계수가 작으니까. 작단 얘기는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분산 효과가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크면 분산 효과가 작을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 상관계수의 값이 1만 아니더라도 분산 효과는 있는 거예요. 1이란 얘기는 100% 같단 얘기고 1이 아니란 얘기는 최소한 0.1%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263페이지 가면 중간에 양가로번의 상관계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그랬을 때요. 어떤 변수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변수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방향성을 수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양의 값을 갖고요. 그렇죠? 100% 같을 때가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음의 값을 가지고요.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264페이지에 상단에 상관계수가 1인 경우만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의 경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최적은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 267페이지 가 보세요. 그러면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자,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라고 해 놨죠. 맞는 내용이죠. 이해하겠나요? 예,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게 되면 4번 지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해놨죠. 그런데 네?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수 있지 체계적 위험은 제거 안 되잖아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용어만 이해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고 돼 있죠. 예, 네, 부동산에 우리가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 빨리 쉽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다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뭐를 선호하냐면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착각하기 쉬운 지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틀리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니까 분산 효과가 나타나죠. 자, 우리가 부동산도 보더라도 서울이 있고 지방이 있잖아요.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눠서 투자하면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거는 예, 여기에 대한 것까지 예, 정리해 보신 거예요. 예. 이거 내용 진짜 간단간단하게 줘요. 예?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만 조금씩만 해주시게 되면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73페이지 가면은 화폐 시간 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